쫓아가는 자의 입장으로서 5회 총격입니다. 골이에요. 아, 잘 골랐어요. 이거 봐요. 자, 마리오! 투스타포! 아니야! 아웃이에요. 자, 마리오 또 뛰었어요. 지금 달리기 이번에 세이브예요. 좋아요. 자, 이제 투아웃에 주자 3루네요. 자, 이제는 오지오지요. 저는요, 제가 쫓아간다고 말씀드린 이런 위기의 상황, 이승엽 선수가 베이징 올림픽 때 그렇게 못하다가 마지막 한 방을 해낸 선수예요. 예. 오지오가 바로 우리 팀에게서는 그런 선수예요. 자, 초보 노리는 게 좋아요. 오지오 시간 초보 노리는 게 좋아요. 이안이라는 오디오. 자, 이안은 투볼 상황입니다. 투아웃에 주자는 2루. 투볼 상황. 주자는 2루. 투볼 상황. 안돼요. 안돼요. 되나요? 와, 아, 대단해. 너무 아파. 자, 이제 이어서 가야 돼요. 이어서 달리기 진짜 빠른 거 알지? 이어서 달리기 진짜 빠른 거 알지? 충분히 더 빠른 거. 아, 예. 아. 좋아요. 이어가야죠. 분위기 이어가야죠. 자, 모처럼 만에 참 그 경기다운 경기를 하네요. 자, 예. 지금 여기서 점수를 많이 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 조동이. 자, 일루수가 잡았네요. 하지만 전화는 야구단 2점을 획득하면서 5대 4 역전을 하고 5회 말 수비에 들어갑니다. 지금 말이죠, 시간이 빠르게 끝나지만 않으면 5회 말로 시간 종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라우마 양단은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7시 22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9시 22분에는 정규 이닝에 새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3번 타자죠. 아허 시실 타격. 아, 방심 김진영 선수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분 조심해야 돼요. 가슴으로 탑 떨어졌어요. 예. 김진영, 반심하면 안 돼요. 좋아요. 좋아요. 아~ 자, 반심하면 안 돼요. 좋아요. 좋아요. 아~ 자, 승리가죠. 반심하면 안 돼요. 좋아요. 좋아요. 아~ 자, 승리가죠. 전 아닌데. 승리가죠. 아닌데. 승리가죠. 승리 아니요. 승리 아니요. 아, 지금 말이에요. 저분 찾기가 되게 어려운 곳이에요. 정말로 예. 삼루수와 포수 사이 정말 딱 중간까지 가네요. 그러니까 제가 맞는 순간에 저는 진짜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찾기가 정말 어려운 곳이거든요. 아, 정말 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 아, 정말 이거는 이건 잡았어도 아웃을 못 시켜야 돼. 예. 예. 김상수! 잡아버려! 김상수! 잡아버려! 김상수! 예! 그 여러 가지 스케줄 때문에 많이 피로감이 많이 있었는데 네. 잘 던져봤어요. 네. 네. 자, 네. 좋아요. 좋았습니다. 연습! 이발도 깔끔하게 온 것 같아요. 네, 이발을 깔끔하게 네. 하신 것 같아요. 자, 원사이 노벌. 야, 뛰어! 자, 원사이 노벌. 야, 뛰어! 아! 아,
이거 지금 한번 빼봤는데. 예. 예.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아쉽네요. 오케이. 안 준다고 하지 말고 주겠다라는 생각하고 아웃 카운트를 늘려야 됩니다. 예? 예? 자, 번트 자. 예? 자, 번트 자. 아, 번트 실패. 나이스, 나이스. 바로 승부 들어가야죠. 아까 또 미중고 하나 낮게 꽂아서 승부 했습니다. 아, 높아요. 그래서 쓰리볼 따집니다. 구성 선수의 세 모션이나 공 스피드라면 3루는 잡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가보자! 자, 아, 좋아요. 그렇죠. 가보자! 아, 좋아요. 아, 얘는! 자, 롱팩 좋았는데요? 지금 너무 좋았는데요? 요런 롱팩이었으면 아까 잡을 수 있었어요. 글쎄, 지금 그 안타를 하나 치고 난 이후에 이한울 선수의 얼굴 색깔이 좋아졌어요. 그게 바로 멘탈 스포츠라는 거예요. 못 안 가던 몸이 기분이 좋아지니까 가거든요. 됩니다. 가네요. 나는 영원히 안 갈 줄 알았는데 가네요. 자, 지금 이제 원아웃에 주자 2구에 있는 가운데 김영주 따라! 혼봐야죠. 혼봐야죠. 자, 들어가! 자, 주자 3루까지 갑니다. 원아웃에 3루. 아, 오늘 말이죠. 처럼 보니까 원아웃에 3루를 많이 주네요. 그래요. 자, 스포츠 올라가네요. 네, 사실 벡터맨이 잘 던졌습니다. 잘 던졌고 지금은 그 약간의 힘이 빠진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10분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역전을 당한다면 역전 당한 채로 이닝 종료가 되면 그냥 끝이에요. 세 이닝에 못 들어가니까요. 아,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서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야 되는 거죠. 시대가... 그러니까 지금 주자가 3명 있기 때문에 저 주자까지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무조건 타자를 내보내서는 안 돼요. 여기서 승부해줘야죠. 예. 자, 우리가 이제 김동희에게 기회에 기대를 걸어봐야 되죠. 전남 야구단의 뉴 에이스, 완벽한 클로저 S라인의 선의 김동희가 등장합니다. 타자는 김영주, 높은 볼 김영주, 높은 볼 따볼! 유격수가 잡아라! 높은 볼 따볼! 유격수가 잡아라! 에라가 나오네요. 에라가 나오고 맙니다. 에라가 나옵니다. 자, 이제 천하무적 야구단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천하무적 야구단에게는 동점 이걸 유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 지금은 김정 선수가 홈승부를 하려고 마음이 급했어요. 급했어요, 급했어요. 유격수 실책으로 결국 천하무적 야구단 3개의 실책을 기록하면서 자, 중요한 것은 됩니다. 이제는 그 2루 도루를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죠. 이한우 선수가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잡았지만 이걸 잡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아웃이다. 아웃이다. 세이브예요. 아우. 개. 아우, 제가 갑자기 머리가 아파요. 갑자기 머리가 아파요. 소리는 아, 차라리요. 일단은 22분 내에 끝내버려야 돼요. 무조건 끝내야 돼요. 다음에 이제 그 동점으로 그렇죠.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떴죠? 자. 자, 무조건. 아, 하여튼 뭐 최근에 말해요. 네. 보기 드물게 명승부예요. 무조건 지금은요. 무조건 승부를 빠르게 가야 돼요. 무조건. 볼 같은 건 없습니다. 무조건 승부해야 됩니다. 무조건 빠른 승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자, 원스타일 투볼. 자, 정상수비. 정상수비. 아, 9시 17분. 이닝 종료까지 약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김동희 S라인 김동희 빠르게 자, 김동희 3루 뛰었죠? 3루에서 잡나? 아웃이야! 3루에서 잡나? 아웃이야! 세이브요? 난 2키 올라간 줄 세이브요? 난 2키 올라간 줄 알았네. 근데 이제 뭐 확실히 발이 빠르긴 했습니다. 아, 세이브요? 세이브요. 자, 하지만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자, 17분이에요. 투스타일 투발. 빠르게 승부해야죠. 빠르게. 아, 높네요. 안 돼요. 볼만 하지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빨리 진행해야 돼. 선수 두드려도 시간 때문에. 그 다음에 22회 뒤 이전에 새로운 이닝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점은 예. 점수를 주지 않는 것보다는 이닝을 빨리 종료시켜야 돼요. 이닝 종료를 시켜야 됩니다. 자, 밀어친 공 파울이에요. 아, 예. 아, 날카롭네요. 아,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는 7번 타자 김성주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투수한 7번까지 갑니다. 원아웃. 자, 지금 모든 선수와 관중들이 지금 지켜보는 가운데 끝까지 지금 알 수가 없는 경기예요, 지금. 아, 좋아요! 경기예요, 지금. 아, 안 돼요. 안 돼요. 점수를 주는 건 좋지만 이닝이 늘어요. 시간이 점수를 주는 건 좋지만 이닝이 늘어요. 시간이 지나가는 건 좋죠.
역전 점수를 어이없게도 실책으로 주고 맙니다. 볼넷은 인플레이 상황입니다. 근데 투수에게 투수가 공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2루 주자가 2루수가 공에 지금 집중을 하지 못했어요. 이럴 수가 있나요? 이제 일단 이 끝내자. 아, 타이밍이야?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 타이밍이야?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 아, 자 지금 주자 교체를 하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주자 교체를 하나요? 빨리 나! 빨리 진행을 해야죠. 어필해야 됩니다. 이런 건 빠르게 진행해야죠. 자, 19분이에요. 3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제가 볼 때는 그러네요. 지금 원아웃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게 아웃 카운트를 잡고 종료를 자 2분밖에 안 남았어요. 더블 플레이 해야 돼요. 더블 플레이 해야 돼요. 자, 땅볼로 맞춰서 가야 됩니다. 자, 맞춰봐야죠. 자, 스트라이크예요. 이건 코너웍도 필요 없어요. 이제는 예, 무조건 빨리 맞춰서 더블 플레이 해야 돼. 빠른 볼도 필요 없어요. 예. 그냥 받다가 나오는 배트가 그렇죠. 나오는 공을 던져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김동희 선수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낮은 스타일로, 낮은 스타일로 예. 빠르게, 낮은 스타일로 그냥 치라고 줘요. 치라고 치요. 자, 2루 돌아가거든요. 스트라이크 3진을 잡아도 의미가 없어요. 지금요. 공 예. 하나로 끝내야 됩니다. 예. 이한현 선수가 오늘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장호현 선수가 이런 말. 스트라이크 아웃을 위해서는 공 3개가 필요하지만 낮춰 잡는 건 하나면 됩니다. 하나면 되죠. 하나면 됩니다. 그냥 맞춰주세요. 네. 자 지금 20분입니다. 자, 좋아요. 자, 여기서는 차라리 그냥 3진 잡는 게 나아요. 그럼요. 네, 여기 3진 잡는 게 나아요. 2스트라이크니까요. 어차피 2스트라이크니까. 자, 김동희 선수 첫 번째 사인을 냈고요. 자, 주자는 2루에 있습니다. 빠른 볼 가주는 게 차라리 낫겠죠? 좋아요. 좋아요. 자, 이제 빨리 돌아가. 자, 아까 하나 남았어요. 20분이에요. 20분이에요. 20분이죠? 자, 20분이에요. 2분 남았습니다. 잡아야 돼. 무조건 가운데 잡아야 돼. 가운데. 2분 남았어. 2분 남았어. 자, 20분이에요. 아, 21분이에요. 아, 21분이에요. 오, 깜짝이야. 시간 깜짝이야. 시간 좀 깜짝이야. 깜짝 놀랐어. 자, 무조건 가운데서 맞춰야 돼. 무조건 치라고 맞춰야 돼요. 21시 21분. 맞춰야 됩니다. 21분. 21시 21분. 1분 내에 끝내야 됩니다. 저게 2로 돌아가는 순간 경 주민아! 나왔어! 다시 새로이 갈 수 있어요! 나! 이제 넘어왔어요! 나! 다시 새로이 갈 수 있어요! 나! 이제 넘어왔어요! 이론이니! 1분 대기! 침착하게! 이제 좀 침착하게! 이제 좀 침착하게! 예! 이제 좀 침착하게! 아직 안 끝났어요! 응원 크게 해줘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OMR 공격이 끝난 시점이 21분이에요. 네. 21분이에요. 네. 네. 이런 계제도 붙였어요! 이런 계제도 첫 판단은 안 탈출합니다. 김성수가 이제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자, 이명준! 위로 세이브예요. 아, 좋아요. 어우, 세이브예요. 아, 좋아요. 어우, 슬라이딩을 너무 멋지게 해요. 김성수 슬라이딩을 좀 멋진 모습으로 지금 좀 슬라이딩을 늦었어요. 네, 아무튼 뭐 일단은 살았으니까요. 네, 살았으니까요. 네. 일단 모로 가도 2루는 갔으니까요. 네. 자, 찬스입니다, 이제는요. 네, 자. 안타하면 1대1 할 수 있는 상황. 오늘 게임 재밌게 하네요. 김수 투수타 원벌이에요. 자, 승부구 조심해. 아! 왔다. 지금 말이에요. 허준 씨가 환호하는 동안에 우리 백지영 단장께서는 김성수가 3타를 치는 순간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거 못 봤어요?
좋아, 좋았어. 아, 좋아, 센스 있었어. 자, 김창렬 선수가 경기 들었습니다. 아! 아! 자, 이거는 태광이에요. 태광이에요. 역전이에요. 태광이에요. 아! 자, 이거는 태광이에요. 태광이에요. 역전이에요. 태광이에요. 아! 자, 이거는 태광이에요. 태광이에요. 역전이에요. 태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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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태광이에요. 아! 태광이에요. 아! 자, 이건 말이죠. 이제 수비가 중앙을 시작한 거예요. 야! 여기. 야, 나 진짜 오랜만에 본다. 아, 멋지다! 이 상대팀에 대해서 정보를 받았을 때요. 이 팀의 문제가 뭐냐면요. 분위기가 조금 시기차가 되면 수비가 불안해진다라고 했거든요. 네.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김창렬 선수를 칭찬 안 할 수가 없는 게 주자가 3루가 있을 게 세게 치려고 안 치고 외야구를 치니까. 그렇죠. 아주 가볍게 텅 치지 않습니까? 아, 좋아. 아, 좋아. 아, 저거. 어, 3루. 아, 저거. 어, 3루 뭐예요? 아, 오늘 주루미스가 나오네요. 자, 하지만 역전을 한 가운데 일단은 지금 역전을 이거 잘하네요. 예, 세금 들어왔고요. 예. 하나보자! 아이! 하나보자! 아이! 하나보자! 아이! 그럴 수 있어요, 야구다 보면. 그럼요! 일단 공호가 좀 힘들겠죠? 예. 공호가 많이 빠르게 하죠? 하죠? 볼때 공호가. 세이비야, 세이비야. 아, 공호. 공호는 말이에요. 괜찮나?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공호는 말이에요. 약간 예. 있어서 공호는 마지막에 슬라이딩이 스피드가 빨라요. 네. 자, 밀어 올려 떴어요. 자, 밀어 올려 떴어요. 윤동수 잡나요? 어렵죠. 어렵죠. 예. 아. 그러나 그 포수 말이에요. 김희중 선수. 네. 대단한 투혼이네요. 아, 예, 대단한 투혼이에요. 예. 빨라요. 예, 빨라요. 아, 뭐 처음으로 하고 나서 경기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만 보안 진출도 정말 승부 예. 그리고 재밌는 경기 보여줘서 너무너무 고마운 팀입니다. 투수와의 투어버려서 1점 올려주세요. 마리오 선수 예. 지금 잘 일어났어요. 마리오! 잠깐만요! 투수들. 아 예. 지금 한 점 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멀리 도망가야 돼. 여기서 김준이나 오재호 한 방을 더 때려줘야만이 그렇죠. 사실 우리가 그냥 앉아. 김준 박세호 좋아요 좋아요 뚝뚝뚝뚝뚝. 도우가 3루에서 베이스 타치를 안 하고 하프웨이라고 있었어요. 네. 도우 잘했어. 도우 잘했어. 베이스쟁이. 아, 넌 도우의 최고봉이야. 도우야. 제일 잘하는 놈. 진짜. 잘한다. 잘해. 천하무적. 10년 많이 늘었네. 많이 늘었죠. 네. 참 많이 늘었어요.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할 때만 해도 참 까까버든 놈아니야. 네. 예. 조금만 기포가 올라가면 넘어가는 넘어가요. 예. 아, 참 오늘. 아! 아, 이거 이루시가 잡나요? 아, 노노노노노! 잡아냅니다. 아, 자, 오늘 이한열 선수가 쇠기타를 한 방 때려줬으면 그런 바람이네요. 가볍게 치는 게 오히려 더 많이 나가요. 더 많이 나가요. 그렇죠! 가볍게 치는 게 오히려 더 많이 나가요. 그렇죠! 가볍게 치는 게 많이 나가요. 자, 홍수부 가라! 홍수부 가라! 가자! 누나와의 통화 이후에 부쩍 예, 이제 실력을 발휘한 김동희 선수입니다. 이제 뉴에이스 김동희! 뉴에이스 김동희! 아! 잘했어! 하나! 오! 이겨놓다!
아이고. 아, 상당히 잘 됐는데 김영주 준견수로부터 김영주 선수가 투수를 왔고요. 네. 아, 38세. 약간 후리후리한 체격이에요, 김영주 선수. 아, 홈드로네. 홈드로 오는데 김도희 나오는 것 같습니다. 12점째 기록합니다. 승리 한다 서남의장 승리한다 서남의장 서남의장 화이팅! 지금 7점 그렇지만요, 저희 팀도 충분히 그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예, 아웃카운트 하나하나를 잡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렇죠. 자, 김동희, S라인 김동희, 와인드업 원스타일, 실버레서 좋아요, 실버레서 좋아요, 땅볼 3루수, 북창현 땅볼 3루수, 북창현 달려가는데요!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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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잘 잡았네요. 아, 잘 잡았어요. 김창희라 있을까요?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리더 킬러 리더 킬러! 아, 바깥으로 돌파주고요. 1루 도루, 1루 도루. 아, 좌충만 너무 많이 해도 자린법이 소리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상대가 안 돌아가요. 성공! 아, 저건 대단한 투혼입니다. 예. 아, 그래도 지금 보면 무한질주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순수한 아마추어 야구의 열정입니다. 빨리 뼈를 주어야 돼요. 아, 지금. 아, 이러면 안 돼요. 지금 말이에요. 우리가 7점을 냈다고 했는데 7점을 주지 말하는 법이 없어요. 공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스트라이크를 던져줬습니다. 정말로요. 아샤! 진정! 아샤! 진정! 아샤예요. 불안하다니까요. 자, 또 점수 추가해서 12-8을 만드는 전남대 수정 모아주죠. 이제 4점 차이에요. 좋아서 4점이에요. 아웃카운트로 하나 잡아야 그럼요. 그건 예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자 이번에 3점! 아, 3점! 아, 또 3점이에요. 이거 영 좋지 않아요. 12대9 지금 안 좋아요. 노아웃에 3점 차이에요. 네. 게다가 아웃카운트를 잡지 못하고 지금 점수를 3점이 됐단 말이에요. 노아웃에 3점 차이면 충분히 따라붙을 수 있는 그럼요. 조심해야죠. 네. 또다시 4번 김진영 선수에게 그러니까 오늘의 승부처네요. 네. 오늘의 승부처예요. 네, 잡아내야 여기서 돼요. 잡아내지 못하면 위험해요. 위험해요. 여기서 잡아내야 돼요. 예. 여기서 못 잡아내면 위험해집니다. 전함대구단 좋아! 전함대구단 좋아! 전함대구단 좋아! 좋아요! 잡아냅니다. 김진영 선수가 저렇게 피할 만한 공이 아니었어요. 자, 지금 보세요. 저렇게 피할 만한 공이 아니에요. 어, 그렇네요. 한가운데. 자, 지금 보세요. 한가운데 지금 이제 잡고 있죠. 던져야 돼요. 투수랑 쓰리고 내보내면 안 돼요. 그렇죠. 세션을 잡았어요. 자, 이로써 동호가 잡아냈어요. 동호가 정말 어려운 공 잡아냈네요. 내 아들 최고다. 전화무적 야구단 경기 종료까지 아웃카운트 한 개만을 남겨놓습니다. 맞춰. 자, 얘들아 킥투야 하나 남았다. 잘한다. 킥투야. 자, 김영주. 아! 너무 몰랐네. 자, 김영주. 아, 잡았어. 자, 김영주. 아,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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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합쳐서 총 몇 명이 필요할까요? 10번. 잠깐만.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여심 공략. 야구를 모르는 여성들이 직접 야구를 해보고 흥미를 가질 수 있게 천하무적 야구단이 직접 나선다. 아니야, 동물의 귀여움도 있고 주위의 그 젠틀한 그런 것도 있고 현대형의 살인 미션. 살인 미션. 여심을 닦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여성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야 돼. 시장. 미용실. 미용실 좋다, 미용실. 여성 전용 한증막. 찜질방. 우리가 이제 이런 곳을 찾아가서 여심을 잡는 거지. 저쪽에 있는 여심부터 잡아봐. 그래, 일단 여기서부터 자, 잡자. 이건 네가 잡아봐. 잡아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 나 잡기만 했는데 자기가 따라온 게 뭘. 나 잡기만 했어. 천하무적 야구단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박선희 씨. 재방송. 야구를 여자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꽃미남을 대거 수입해서. 즐기게 하기 위해서는 여자들이 직접 야구를 체험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체험도 좋은 자세입니다. 함께해주신 네 분에게 뜨거운 박수 감사합니다.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볼까? 어머니한테? 민가 이래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보자. 너가 연예인이야? 축하 한번 전화해주세요. 물어봐봐. 엄마. 어? 우리 천하무적 야구단이 아주머니들 잘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 유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 우리 아들처럼. 우리 아들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달아나야 돼. 내가 어렸을 때부터 편하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 아, 나 반갑소이. 엄마 야구 한번 하실래요? 트레이닝복을 입으시고 좀 이따 가요. 비 오니까 메이크업 하세요. 자, 이제 여심을 잡기 위해 떠나는 천하무적 야구단. 지우차? 아, 타이, 우리 집에 지호가 있는 거야? 어, 그럼. 그럼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지호 한 명만 쓰면 돼. 나는 한 명만 우리는 여심 잡았다, 벌써. 격정타를 지호로 날리는 거야. 근데 여자들은 그 재미 포인트를 뭘로 해서 찾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이들이 왜 뛰어다니는지, 저기 왜 베이스를 향해 뛰고 돌아들어오고 이게 왜 하는 건지 모르시니까. 요는 뭐냐면 우리 아들과 같이 TV를 볼 수 있잖아. A조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어머님들이 오전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장소인 문화센터. 한 명만 올라가고 나머지 여기서 그냥 지켜보면 되는 거야. 아, 진짜? 아, 정말? 우와! 그러면은 여기는 우리 준마 선수를 한번 보내자. 왜냐면은 그 한 사람만 하면 돼. 가야 되니까. 야, 처음부터 에이스가 나가면 안 되지. 아,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꽃보다 남자라고 준준이 가야지. 아, 그렇지. 시들은 지가 언젠데. 야, 아직 안 시들었어. 아직 안 시들었어. 형 성수 형 진짜 긴장하고 있는데? 그 성수 인기 많지 않아? 드라마 이런 데 나와갖고? 아, 요즘엔 아니구나. 여기로 들어온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 뭐 하는데요? 뭐 하는데요? 아, 앉으세요. 예, 네, 좀 앉을까 봐요. 예, 예, 앉으세요. 예. 관심 있는 거 있으셔도 오신 거예요? 네, 아예 어머니들 좀 뵈려고. 잠깐만. 상담할 것 같아.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아주머니들을 모시고 와야 돼. 잠깐만. 상주로 가서 꽃꽂아 할 것 같아. 가입해갖고. 어, 혹시. 그 천하무적 야구단이라고 혹시 아세요? 아, 그, 아, 그, 아, 그래요? 아, 아, 이따 저희랑 같이 야구를 같이 한번 해보는 게 어떠실까 해서. 그러니까 야구가요, 보는 재미도 있는데 같이 해보면 훨씬 더 재밌거든요.
부끄럽지 않아? 그래서 아니 아까만 해도 저분들 하시는 걸 조용히 이렇게 같이 받아들이면 조용히 이렇게 같이 받아들이면 어 그래 생일이 출동! 출동! 이거 못 만드네 누가 알아? 너 차려진 밥상에 지금 숟갈만 얹고 있는 거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빨리빨리 얘기해. 네, 제가 애가 둘인데 같이 오세요. 제가 저희가요. 제가 봤지. 저희가 팀원. 나한테 정세대 이죠. 활발한 어머님들이 많은 노래 교실을 공략. 야구를 아마 더 잘하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3시에 88 체육관에서 예. 야구의 흥미를 느끼시도록 저희가 준비 다 해놨어요. 예. 오늘 야구로 혹시 참가하실까요? 아 정말요?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막 생각해서 대답하지 마시고요. 그럼 이따가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드디어 약속된 시간 오후 3시 아니면 도착하셨어요? 아 잠시만요 약속이 누님! 누님! 저희 누님이 음악 잘해주세요 우리 누님이 합주합니다 저희 누님이 우리 누님! 천하무적 야구단의 갑작스런 제안 과연 몇 분이나 이곳을 찾아주셨을까? 우리 아니야. 안녕하세요. 우리 하이파이브. 예. 하이파이브. 안녕하세요.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십니다. 예. 하이파이브. 우리 누님 아니야? 우리 누님 아니야? 많이 오셨다. 많이 오셨다. 아, 우리 누님다. 안 오셨어요, 우리? 우리가 이겼다야. 아, 또 있다. 우리 누님. 누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님. 아, 누님. 누님! 아까 마지막에 아 누님! 우리가 훨씬 많아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왜?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형처럼 이렇게 하고 계셔? 여기 계셔 여보세요 이쪽으로 저희 우리 누님입니다 와 우리 친구들 와 여기는 전문가들 와 안녕하세요 잠깐만. 아니 아니라 잠깐만. 야, 아침에 많이들 오셨다. 들어가. 아이야. 아이야. 어머님, 어머님. 어머님이 누님이야.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 어머니.
여기 어머니 어떻게 맞는가? 어머니 안 맞군가? 민관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천하무적과 함께할 어머님들 집합 완료. 아 야구 나와 나와 말고 그냥 여자면 되는 거죠? 절대 이렇게 잡으시면 자 지금부터 저희 오늘 스트레칭 하실 수 있는 분 모셔왔잖아요 아까 따라하시면 여러분 여러분 예 자 뭐 스트레칭 한번 가르쳐 주시죠 자 자 그냥 따라하세요 고개 돌릴게요 하나 둘 다섯 여섯 일곱 한 대,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양손 깍지 머리 위 올리세요. 자, 호흡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몸을 충분히 풀어주셔야 됩니다. 운동을 하기 전에 다시 머리 위 앞장하세요. 상체 숙여서 앞으로.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이곳은 말이죠 전 국민이 야구를 좋아하는 그날까지 모든 여성분들이 야구를 이해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하무적 야구단을 되기 위해 오늘은 직접 거리로 나가 어머님들을 섭외했습니다 A팀과 B팀이 연습을 한 후에 네, 이제 섞여서 예, 야구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하면서 손으로 딱 오므리시면 돼요 이렇게 던지시면 안 되고요. 위에서 부드럽게 이걸 놓는다 식으로 던지시면 돼요. 자신감 있게 처지를 던지는 게 아니라 자신감 있게 세게 던지셔도 돼요. 남편들이요. 남편도 술 먹고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럼 막 죽을 것 같고 나가! 나가! 이렇게 던지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왔을 때 한번 던져보시죠. 잘하시고 굉장히 즐거워하세요. 그러니까 공을 던질 때도 웃지만 받고 나면 굉장히 또 즐거워하세요. 네. 이게 바로 캐치볼의 매력이거든요. 자 그리고 저희는요 어머님들이 혹시라도 예, 다치실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연식 야구공을 사용합니다. 연식 야구공이라는 것은 좀 가볍고 아, 좀 말랑말랑한 공입니다. 자 다음 시켜주겠어요. 자 바이볼 하세요. 바이볼 하세요. 바이볼 하세요. 어떻게 하시면 어떡해요. 자 바이볼 하세요. 이렇게 하면 미끄러지잖아요, 손가락이. 한편 이쪽은 투수의 가능성이 보이는 어머님들을 집중 교육 중인데 회전! 우리 선발 투수로 이렇게 치시는데? 유현진 계시다니까. 아, 유현진. 어머니 계 유현진! 나이스!